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사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제도 개정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토지 범위 조정과 세금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었죠. 하지만 20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인정 방식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3배까지로 축소하여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배후를 초과한 토지는 이제 주택부수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는 첫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나 두 번째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세 번째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에 해당되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는데요. 상생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생 임대인은 신규 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였으며 직전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계약이 존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네요. 또한 한시적 특례랑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 시가표준의 기준과 관련하여 2021년도까지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같은 시가표준의 결정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로 분리하여 용도별, 층별지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유무 등의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사업자분들께서 아셔야 할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소식을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택 사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번뜩이는 개정 내용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